안녕하세요. UiPath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UiPath 플랫폼 20.10 LTS 릴리즈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저와 김지현 수석님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20.10 LTS의 주요 변경 사항과 AI 관련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김지현 수석님이 새롭게 출시된 앱스랑 데이터 서비스, 그리고 1인 1보스를 위한 혁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석님. 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네, UiPath 플랫폼 20.10 LT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저희들이 두 번의 릴리즈를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FTS였습니다. 5월 11일에 발표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10월에 발표한 LTS가 현재 지금 설명드린 버전입니다. FTS, LTS의 큰 차이점은 서포트 기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LTS는 2년 동안 메인스트림 서비스가 되고요. 이 메인스트림 서포트는 패치라든지 서비스 리퀘스트라든지 혹은 보안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요. 2년이 끝난 다음에 12개월 동안은 보안 관련된 기능밖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새로운 기능을 요구하시거나 새로운 기능을 쓰시려고 하실 때는 2년이 지났다면은 반드시 2020년 나온 20.10 LTS로 업그레이드하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20.10 LTS 테마는 아래와 크게 네 가지 테마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오토메이션 클라우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 cloud.uipath.com이 저희들이 말하는 오토메이션 클라우드 되고요. SaaS 형태로 새로운 기능들이 가장 먼저 클라우드에 반영이 되고 그 기능이 나중에 온프렘 형태로 이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추가된 SaaS 오퍼링에 대한 얘기를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RPA 관련돼 있는 기본적인 자동화 플랫폼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 발전된 관련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 1봇을 위한 혁신이라는 주제로 실제 전사에서 1인 1봇 쓸때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김전 수석이 나중에 언급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실제 많이 고객분을 만나보시면은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해서 로봇을 실행시킬 수 있긴 하지만 훨씬 더 간단하고 쉬운 방법 형태로 간단한 앱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저희 앱스를 만들어 놨고 이 앱스를 기반으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UiPath 플랫폼의 변경 사항도 혹은 개선 수정 사항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란 큰 축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 그 자동화 과제를 식별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발굴 과정이 있고요. 그 과정 안에 있던 제품들 중에 프로세스 마이닝, 오토메이션 허브, 타스크 캡처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 관련해서는 기존에 많은 프로세스를 쓰고 있는 SAP 관련된 부분에서 추가 개선 사항들이 있고요. 그리고 타스크 캡처는 훨씬 더 성능이 좀 개선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토메이션 허브는 역시 오픈 API를 제공해서 실제 고객사 환경에서 API를 통해서 연동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제품을 3개 가지고 있죠. 기본적인 스튜디오, 그리고 현업 사용자를 위한 스튜디오 X, 그리고 좀더 전문 개발자나 테스트를 위한 스튜디오 프로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의 진일보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부분에서는 오케스트레이터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때 UX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UX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라고 해서 논리적인 우리 많이 쓰는 저 SQL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 형태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관리하고 매니지할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가 추가됐고요. 그리고 실행에서는 어쩌면은 1인 1봇을 위한 혁신 중에 PIP가 이제 공식적인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관련해서는 나중에 진수님이 설명드릴 앱스랑 앱스가 새로 추가됐고요. 그 앱스는 이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화의 유저로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쩌면은 자동화가 디지털 전환 모든 회사마다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보여집니다. 자동화를 통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요. 설문조사를 통해 보니까 93%의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작을 RPA, 자동화를 통해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동화는 단순하게 시간과 비용을 줄인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내부 직원들에 대한 경험 혹은 고객에 대한 경험을 만족시키는 부분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형태가 사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사람이 하던 일 중에 일부는 직접 사람이 그 사무실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훨씬 더 탄력적인 형태의 운영도 필요하고 이런 형태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미티게이션 할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겁니다. 이게 어쩌면은 RPA를 통해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변경 중에 오토메이션 클라우드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메이션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SaaS 오퍼링입니다. 저희들이 클라우드 상에서 SaaS 형태 오퍼링을 제공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하나의 서브스크립션도 쓰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퍼링은 고객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SOC2라고 하는 관련되는 인증을 받은 겁니다. SOC2는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 오가니제이션 컨트롤러 해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특정 규격을 맞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2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데이터에 대한 시큐리티나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관련된 부분입니다. 요 관련된 인증을 받은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오케스트레이터만 클라우드에 있었지만 이제는 로봇도 클라우드에 제공할 수도 있고 그 로봇이 오토 스케일링에 하는 형태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옵션이 이제 Azure랑 AWS에 대해서는 로봇에 대한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온프렘에서 먼저 제공되었던 인사이트 기능도 프리뷰 형태로 제공되고 있고요. 12월에 아마 GA 형태로 인사이트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오토메이션 클라우드의 변경사항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은 처음에 먼저 만약 그 어카운트를 가지고 계시고 로그인해 보시면은 왼쪽 메뉴가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앱스도 있고요. 프로세스는 메뉴도 있습니다. 먼저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액션이라고 해서 기존의 액션 센터는 오케스트레이터 내에서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좀 밖으로 뺐습니다. 뺀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메뉴를 액션 센터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대부분 다 현업 사용자들이라면은 굳이 오케스트레이터까지 오긴하지 않고 조금 더 쉽게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은 문서에 대한 처리를 하고 그 문서에 데이터를 익스트랙팅 할 때 액션 센터를 통해서 해당되는 운영자가 검증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데이터 앱스에 대해서는 김정수님이 말씀드리겠지만 코드를 좀 적게 사용하면서 사용자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바일로 지원하는 기능들이 오토메이션 클라우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케스트레이터에 로그인해서 프로세스를 실행시켰다면 이제는 그러시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토메이션 클라우드의 포탈에만 로그인하시고 바로 원하는 프로세스를 선택하시고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운영자보다는 비즈니스 사용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친숙해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데이터 서비스라고 해서 기존의 앱스라든지 혹은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스튜디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논리적인 데이터를 관리하고 저장하고 생성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김정수님이 제대로 설명을 좀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AI 패브릭 관련해서는 좀 더 보강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전반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패키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자동화되어 있는 재학습 루틴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 뒷부분은 제가 AI 패브릭 설명드릴 때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오토메이션 클라우드 변경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 하나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접하게 되시는 스튜디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선 현업 사용자는 스튜디오 X에 새로운 패키지를 좀 더 많이 추가됐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해가지고 파워포인트 영역이 추가됐었고요. 그 다음에 메일 보내기 할 때는 기존까지는 아웃룩 그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밖에 지원이 안 됐지만 이제는 지메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엑스체인지 메일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실제 현업 사용자들이 셉을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전역 셉 GUI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서비스를 연동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유용한 기능 같은데요. 재사용 가능한 오브젝트 저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프로 관련해서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기존에는 엑셀 파일을 올렸다면은 지금은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신세사이즈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테스트 데이터 합성기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브젝트 저장소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화 프로세스를 만들 때 특정 어플리케이션과 인터랙션 했다면은 그때 그 객체 엘리먼트 있잖아요. 걔들의 실렉트를 잡으셨겠죠. 오브젝트 저장소는 각각의 실렉트들을 따로따로 만들어 둡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각각의 버튼들, 그 다음에 뭐 아이디 입력하는 부분, 비밀번호 입력하는 부분을 미리 객체로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하려고 할 때 저렇게 나타납니다. 재사용할지 말지. 자, 재사용하겠다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로그인 관련된 부분 혹은 패스워드 입력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어플리케이션 바뀔 때 사실은 로그인 관련된 문제 일회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 개 파일이 아니라 여러 개 같이 쓰고 있다면은 어디만 바꿔주면 되냐면은 저장소의 실렉트가 바뀌었다. 거기만 업데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같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의 프로세스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엔드포인트라고 해서 엔트리 포인트라고 해서 한 개를 메인으로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 개를 지정할 수 있고요. 여러 개를 지정하게 되면은 인버크 프로세스라 해서 만들어진 프로세스를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 기능에다가 바로 엔트리 포인트를 넣어주고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문서 처리 DU 저희들이 얘기한 도큐먼트 언더스탠딩 과정에서는 기존에 이제 문서 분류는 사실 키워드 기반 문서 분류였습니다. 근데 이제 ML 기반의 문서 분류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모델을 학습을 할 때 사용자가 검정을 하고 그 검정된 결과를 데이터셋에 반영을 해서 나중에 그 데이터를 다시 재학습할 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여전히 DU도 클라우드 플러스 온프렘 환경에서 동일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다양한 외부 툴과 인트레이션이 네이티브 인트레이션이 더 보강되어 있습니다. 요즘 워크데이 관련해서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워크데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주는 액티비티를 쓰시면은 쉽게 워크데이로부터 데이터를 받거나 혹은 워크데이와 인터페이싱 할 때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오케스트레이터인데요. 오케스트레이터는 딱 보자마자 UX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UX가 새로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퍼스널 워크스테이션 관리 기능이 보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인 1봇을 위할 때 개인 사용자들을 위한 화면이 있다면은 그 개인 사용자들을 위해서 퍼스널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줄 수 있고 자기만의 공간에서 프로세스를 만들고 배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하실 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왼쪽 메뉴는 테넌트 혹은 폴더 레벨의 단위로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 이제 하나가 결정되고 나면은 상위의 메뉴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프리셀즈 폴더 선택하시고 나면은 프리셀즈 관련해서 홈 관련 혹은 자동화 관련 메뉴가 상단에 보이고요. 이 프리세일즈 폴더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면은 위에 초록색 프리세일즈를 선택하시면은 거기에 프로세스를 만드시거나 트리거를 만들거나 다른 일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UiPath의 새로운 기능인 앱스와 데이터 서비스를 김전 수석님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 릴리즈의 새로운 피처로 나오게 된 앱스와 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영수 이사님이 이번 릴리즈의 테마를 크게 네 꼭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꼭지로서 마지막 꼭지로서 앱스,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빌더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UiPath 앱스라는 새로운 피처입니다. 업계 최초 자동화 기반 로우코드 애플리케이션들을 구축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사용자의 경험 또 고객의 경험을 높일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급 애플리케이션들을 구축하고 배포할 수 있는 로우코드 웹 기반의 드래그앤드랍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구축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상에서 우측에서 보시듯이 다음과 같은 화면은 인터페이스를 해당되는 앱스를 통해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앱스가 제공하는 것들은 앱 스튜디오입니다. 앱 스튜디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자이너이고요. 드래그 앤 드랍으로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화에 쉽게 접근하기 위한 대화식 방법을 제공하게 되는 거고요.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웹, 모바일, 또 사용자 친화적인 최종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부서 간의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면 앱스를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싱글 클릭으로 해당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측에서 보시는 동영상에서 보시면 가운데 캔버스가 있습니다. 다양한 컨트롤이 있습니다. 레이블, 버튼, 에디트 박스, 다양한 컨트롤이 있고요. 이 컨트롤을 통해서 화면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앱 개발을 위해 더 이상 비용과 복잡성을, 많은 비용과 복잡한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뒷단에 클라우드, 온프라미스, API, 데이터베이스 액세스와 같은 리거 시스템과의 연동은 로봇이 그대로 수행을 하게 되고요. 해당되는 인터페이스는 보시는 앱 스튜디오를 통해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급 애플리케이션부터 간단한 폼 형태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값들을 넣을 수가 있고 로봇과의 연동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쉽게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은 해당되는 동영상 우측 상단에 보시면 퍼블리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의 클릭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고 이 배포된 애플리케이션들은 내가 같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해당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공유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UiPath Apps가 기존과 다른 이유는 로봇과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폼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기존의 로봇이 ERP, CRM, 레거시 시스템, 또 기존의 다른 시스템과의 엮는 부분은 그대로 로봇이 수행을 하게 되고 얘를 통한 인터페이스는 앱스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실 수 있고 또 다른 특징은 기존의 인터페이스가 로봇과 통신을 하려면 UR, Unattended 로봇이 주요 로봇이었다면 이 앱스는 Attended 로봇, Unattended 로봇 두 개의 로봇을 모두 활용해서 인터페이스와 연동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앱스를 필요로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앱스는 결과적으로 자동화로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모든 기업이 앱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데이터를 상호작용해서 그 인터페이스를 하고자 하는 조직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퍼스나 입장에서 보면 컨택센터,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뒷단에 백엔드 애플리케이션들을 제어해야 되는 경우라면 이 앱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 데이터가 포함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상호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경우라면 모든 이런 비즈니스 사용자가 앱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 전체의 자동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COE에서도 이 앱스를 활용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앱스를 언제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직원이 같은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고받아야 할 데이터나 인터페이스가 있다라고 하면 앱스를 활용해 보실 수도 있고요. 앱스는 웹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앱스가 유용합니다. 또 앱이 필요하지만 개발은 어렵고 빠르게 이제 앱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라면 앱스를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앱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시각화, 데이터를 표현해야 한다라면 앱스를 활용해 보실 수도 있고요. 또 개발자와 비즈니스 간의 데이터를 협업해야 되는 경우에도 앱스를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모바일과 현장 서비스 전문가 같은 경우는 모바일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백엔드에 있는 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 모바일부터 엔드투엔드에 대한 완전 자동화가 필요한 경우에 언어텐디드 로봇과 연동해서 앱스를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동영상 하나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가운데 화면은 스톡 트레이드 로고라는 리거스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해당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은 우측에 보시는 어시스턴트의 프로세스, 자동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제어되고 있습니다. 내가 해당되는 가격과 수량을 넣고 Accept라는 버튼을 누르면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는 리거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런 리거시 애플리케이션, 여전히 이제 고객사 내에 자동화 프로세스가 그대로 존재하고요. 이런 자동화 프로세스를 그대로 두고 앱스 인터페이스와 연동하는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앱스 인터페이스입니다. 클라우드에 들어가셔서 앱스라는 버튼을 통해서 본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우측 상단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생성하게 해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처음 생성하면 가운데 큰 캔버스가 나타납니다. 캔버스는 사이즈를 조정하거나 여러 개의 캔버스를 만드실 수도 있고 또 가운데로 위치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다양한 컨트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컨트롤이 있고 이런 컨트롤을 가운데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당겨서 화면을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리거시스 애플리케이션들의 화면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블을 하나 갖다 놓고요. 에디트 박스를 갖다 놓고 레이블을 두고
레벨에 있는 명칭을 퀀티티로 변경하고 다시 에디트 박스를 해당되는 레벨 밑에 갖다 놓겠습니다. 해당되는 프라이스와 퀀티티를 받고 최종 오더를 하는 버튼이 필요합니다. 버튼을 놓고 버튼의 명칭을 오더로 변경하겠습니다. 오더를 하고 나서 기존의 리거시 애플리케이션은 트랜잭션 넘버를 화면에 뿌렸습니다. 해당되는 화면을 뿌리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프로세스를 연동해야 합니다. 이 앱스는 오케스트레이트에 등록된 프로세스와 바로 연동이 되고요. 해당되는 프로세스의 그 파라미터, 인풋 파라미터, 아웃풋 파라미터를 바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화면에 표현하고자 하는 에디트 박스의 값은 내가 선택한 프로세스의 인자와 바로 값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배포한 프로세스의 인자를 에디트 박스에 드래그 앤 드랍으로 위치시키면 해당되는 값과 바인딩이 되고요. 해당되는 값들을 그대로 인풋 값으로 해당되는 프로세스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오더라는 버튼을 누를 때 해야 되는 동작으로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것들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프로세스를 바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으실 수가 있고요. 이때 수행 시 내가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가 시작할 때 알림이라는 타이틀에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넣고요. 오더 버튼이 오더의 프로세스가 수행이 끝났을 때 알림 타이틀로 프로세스가 끝났습니다 라는 알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애플리케이션들이 모두 개발이 되었고요. 그 프로세스가 수행하고 나면 결과값으로 나온 트랜잭션 화면에 뿌려보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은 해당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미리 볼 수 있는 프리뷰 버튼을 통해서 먼저 퍼블리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만들어졌고요. 내가 O와 해당되는 값들을 넣고 Order라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어시스턴트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화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수행이 되게 됩니다. 일단 프로세스는 시작했고요. 리거시 애플리케이션들이 자동으로 인보크 되었습니다. 프로세스와 리거시 애플리케이션 어시스턴트 앱과의 동작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입력하고 오더라는 버튼을 누르면 우측에서 보시는 어시스턴트의 자동화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인보크 되고요. 리거시 애플리케이션에 데이터를 넣는 것들을 화면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앱스는 간단하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급 애플리케이션부터 단순한 폰까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고 기존의 리거시 시스템, 또 ERP, 클라우드와 같은 로봇이 해야 되는 영역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즈하거나 또 사용자 경험치를 높이는 작업들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기능은 독스 UiPath.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앱스를 한번 빌드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서비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서비스는 자동화를 위한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저장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UiPath 데이터 서비스의 기능은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 모델링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엔티티는 스튜디오에서 그대로 갖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UiPath 프로덕트 모든 제품 거의 그 UiPath 프로덕트 제품과 연동이 가능하고요. 그게 이제 스튜디오, 앱스의 패브릭, 저희 모든 스위트의 제품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또 이 데이터 저장소는 확장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외부 통합이 가능하고요. 또 보안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전송이나 REST 영역에서 암호화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해야 될까요? 일단 여러 시스템의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나 관리가 필요하고 기존의 데이터를 취합하거나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일단 데이터 서비스라는 기능을 써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스키마를 모델링하고 또 앱이나 스튜디오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또 후속 처리를 위해서 데이터를 어딘가 보관해야 된다면 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저장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 아니면 처리하기 전에 여러 데이터를 집계해야 된다거나 어텐디드, 언어텐디드와의 연동을 통해 롱러닝하는 프로세스 또 스키마를 정의하고 스튜디오에서 이런 데이터를 사용해야 된다면 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에 들어가시면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 서비스의 그 엔티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엔티티에는 각 엔티티 안에 필드를 추가하실 수 있고 필드별로 레코드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소개하는 방법은 스튜디오에는 프로젝트에서 엔티티에서 그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리소스라는 탭에서는 그 엔티티에 대한 필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소개하는 형태에는 저희 단넷 타입에서 해당되는 엔티티가 보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변수를 선언을 할 때 변수의 값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액티비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 엔티티를 만들거나 지우거나 또 아이디별로 데이터를 갖고 오거나 쿼리하거나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지우거나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넣거나 빼거나 관련된 액티비티들이 스튜디오에서 레드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기능은 해당되는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데이터 서비스를 검색을 하시면 각각의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좀 더 깊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이사님이 더 강화된 AI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서비스랑 그 앱스를 보니까 사실 고객분들이 저희들 만나면은 현업 사용자가 굳이 오케스트레이터 들어가서 꼭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필요 없이 지금처럼 간단하게 만들어서 현업 사용자들이 쉽게 해당되는 프로세스를 실행시킬 수 있고 또 하나는 요구사항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폼 같은데 데이터만 넣어주고 자동으로 로봇을 실행되게 할 수 없나요? 같은 요구사항들이 있던데 그건 충분히 앱스랑 데이터 서비스 이용하면 잘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마도 자동화를 사용하는 현업 유저들을 위해서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제 강화된 AI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패브릭은 예전부터 클라우드에서 지원이 됐었고요. 이제 공식적으로 온프렘 버전도 제공이 됩니다. 또 온프렘 과정에서는 이제 AI 패브릭은 사실 리눅스 머신이 필요하고요. 뭐 우분투라든지 CentOS 혹은 레드햇 버전에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고객사 보면 이제 온프렘 환경이라고 했을 때 클라우드가 아닌 게 아니라 플러스 부가적으로 망이 분리되어 있어서 인터넷과 액세스가 전혀 되지 않는 환경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온프렘 버전의 두 가지가 온라인으로 되는 온프렘 버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에어갭드라고 해서 전혀 인터넷 연결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AI 패브릭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설치 파일이 엄청 크겠죠. 모델 파일이라든지 설치 번들이 좀 더 용량이 좀 커지긴 합니다. 다만 걔들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망이 분리되어 있는 환경으로 집어넣으시면은 그 내용으로 그대로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싱글노드로 구성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노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멀티노드 하실 때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이 필요하고요. 혹은 도커 엔터프라이즈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멀티노드 구성이 가능합니다. AI 패브릭 가장 많은 유스 케이스 중에 하나가 도큐먼트 언더스탠딩 DU 기능일 겁니다. 그래서 DU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지네릭 DU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모델을 이용해서 특정 영역의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학습도 시키고 그 학습된 결과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문서에 결국은 이 문서에서는 어떤 값을 가지고 와야 돼 라고 하는 레이블링이 필요한데요. 그런 데이터 매니저 기능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 매니저를 잘 살펴보시면은 AI 패브릭에서 실행시킬 수도 있고요. 혹은 별도로 데이터 매니저를 도커 환경에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얘는 데이터를 레이블링 붙이는 작업만 하기 때문에 반드시 리눅스가 필요하진 않고요. 본인 쓰시는 윈도우 PC에서도 도커를 설치하시고 컨테이너를 실행시키시면은 데이터 매니저를 로컬 PC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건 이제 AI 패브릭에 있는 데이터 매니저를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데이터 매니저는 결론적으로 문서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추출할 건지 결정을 하고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간단한 그 화면 캡처는 뭐냐면은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등록번호가 어디 있고 법인 등록번호가 어디 있고 사업자명이 어디 있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세 개 칼럼만 추가해 본 거였고요. 여기에서는 우리 영수증 같이 혹은 인보이스처럼 테이블 데이터 있는 것도 활용이 가능할 수 있고요. 상단 위에 보면은 테이블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부분은 죄송합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부분은 일반 데이터, 그 테이블이 아닌 일반 데이터를 넣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클래시피케이션, 문서에 분류하는 것도 이제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데이터 매니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필드를 가져다 문서 분류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서 레이블을 했다면은 그 데이터를 익스포트 하시게 되면은 어떤 문서에 어떤 영역에 어떤 텍스트는 내가 추출할 데이터야. 그게 라이센스 넘버일 수도 있고 회사 이름일 수도 있고 혹은 개업 일자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시킬 게 필요합니다. 학습을 시킬 때는 AI 패브릭의 파이프라인을 이용합니다. 이 파이프라인이 크게 두 가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풀 파이프라인을 해서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검증도 하는 게 있습니다. 혹은 학습만 시키거나 검증만 시키거나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필요한 데이터는 학습과 검증을 동시에 할 경우에는 학습용 데이터 세트도 추가해 주시면 되고 검증용 데이터 세트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델 학습에 필요한 매개 변수가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매개 변수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이게 환경 변수로 할당이 되어서 실제 트레이닝할 때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습을 하실 때는 GPU를 쓰시는 게 시간을 보면은 뭐 5배에서 12배 정도를 단축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마 엔터프라이즈 트라이얼을 오토메이션 클라우드에 사용하신 고객분들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학습을 시켜보시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다면은 GPU를 쓰시면 되고요. 온프렘 관련해서는 GPU를 쓰시는 모델, 저희들이 예전에는 AI 로봇 프로라고 했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과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GPU를 온프렘에 가지고 계시면은 GPU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시면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짧은 비용으로 학습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을 하실 때는 바로 실행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타임 베이스로 스케줄 형태로 만들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이 되고 나면은 그 학습된 모델을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개선된 부분은 실제 이전 버전에서는 학습을 통한 데이터 중에 사용자가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용자 검증이라는 것이 로봇이 실제 AI 모델을 이용했을 때 뭐 신뢰도가 얼마 스트레스로보다 낮다면은 이거는 운영자가 직접 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돌려주는 거죠. 그때 액션 센터로 돌려줄 수 있고요.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만약 액션 센터로 돌려줬다면은 이 화면에서 원하는 값을 혹은 잘못 읽은 값을 보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정을 해주고 나면은 그 데이터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앞에 말했던 데이터 세트에 포함이 될 수 있으면 자동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학습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키지가 하나 만들어진 게 파일 업로드라고 해가지고 AI 패브릭 보면은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있고요. 그 안에 모델 데이터 세트를 집합할 수 있는 데이터 집합 세트 있거든요. 그 세트에다가 해당되는 파일을 업로드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액션 센터를 통해서 사용자가 담당자가 검증한 데이터들이 이제 맞은 데이터죠. 레이블링 제대로 한 데이터들이 쌓여지게 될 것이고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학습을 하게 되면은 현재 사용하신 모델의 품질이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클로즈 루프를 완성을 시켰고 이게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혹은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모델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델을 사용한다는 뜻이 기존에 어떤 형태든 학습을 한 모델이 만들어져 있다면 그 모델에 데이터를 넣어주면 결과가 돌아오는 거였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뭔가를 추론했을 텐데 예를 들어 저게 아마 꽃에 대한 분류 같아요. 아이리스 클래시파이어 같은 걸 본다면은 이미 만들어진 모델, 확장되는 이제 SAV라는 모델이 있다면은 그 모델을 이용해서 프리딕트만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모델을 만드실 때 밑에 있는 그 프로젝트 트리를 보시면은 아이리스 클래시파이어란 폴더 밑에 main.py가 있고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모델 파일이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배포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 학습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직접 학습을 시키는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학습 코드는 되게 심플합니다. 제가 train.py로 되는 파일이 하나가 포함될 거고요. 그 안에는 학습 관련되어 있는 train이라는 데이터가, train이라는 함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학습된 데이터를 성능을 봐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만큼 수치가 나오는지를 보는 evaluator라는 함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로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이 결과로 이제 최종 만들어지는 거는 save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irisclassifier.sav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 만들어진 모델을 왼쪽편에 있는 main.py에서 그대로 불러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모델을 만들 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은 학습도 시키고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지금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을 같이 사용하시면은 아마도 학습과 모델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향상 기능 중 하나는 예전에 이제 컴퓨터 비전이 나왔을 때 되게 좋아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객체인식이 되지 않는 환경들, 지금도 잘 안 되는 액티브엑스라든지 아니면 플렉스지 같은 형태, 어도비 플래시 같은 경우라면은 결국은 화면 보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능을 예전에 이제 클라우드에 두거나 온프렘에 별도의 전용 서버를 구축해야 됐었습니다. 컴퓨터 비전 서버를 구축해야 됐었고요. 이 컴퓨터 비전이 AI 페이브릭의 모델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모델을 쓰더라도 결국은 로컬 머신이 아니라 외부의 컴퓨터 비전 서버가 필요한 거였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지 않고 윈도우 머신에 사용할 수 있는 로컬 서버를 말씀드립니다. 로컬 서버를 쓰시려면은 컴퓨터비전.localserver라고 하는 패키지를 설치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그 컴퓨터비전 액티비티를 쓸 때 제일 첫 번째 사용되어야 할 액티비티가 CV 스크린 스코프일 겁니다. 걔를 가져와셨을 때 오른쪽에 보시면 설정창에서 Use Local Server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외부 서버에 컴퓨터 비전 요청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로컬 서버를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리프레시, CV 리프레시가 사실 화면을 넘어가다 보면 화면형이 좀 바뀌잖아요. 그럼 그때그때마다 리프레시를 통해서 뭘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새로운 액티비티를 추가할 때 그 화면을 여러 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액티비티마다 화면을 다르게 매핑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버전이 이제 20.10에서 제공되는 컴퓨터 비전 액티비티고요. 밑에 보시면 익스트랙터 테이블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로컬 서버를 쓰실 경우에는 아직은 익스트랙 테이블은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향후 버전에서는 어떤 스크롤된 경우 화면에 나와야 컴퓨터 비전이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스크롤이 되는 경우라면 오토 스크롤을 통해서 그 스크롤 안에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추가될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버세이셔널 언더스탠딩이라고 해서 이제 챗봇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로이드는 UiPath가 만든 건 아니고요. OEM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는 챗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UiPath의 제품과 연동 관련된 부분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통 챗봇들은 커넥트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오케스트레이트랑 연결할 수 있는 커넥트가 미리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드로이드 챗봇은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오케스트레이트를 통하면 이제 언어텐디드 형태 로봇을 실행시킬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자바스크립트 SDK를 연동하면 어텐디드 로봇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PC에는 어텐디드 로봇이지만 챗봇을 통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기 어시스턴트가 실행하는 것처럼 내 PC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실행되어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드로이드는 양방향 연동이 됩니다. 제가 챗봇 관련해가지고 고객분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실제 챗봇은 한편은 리퀘스트만 보내고 로봇이 밭을 처리를 할 때 그 보통 채널이라고 부르죠.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메신저 같은 프로그램들이 채널 역할을 하는데 데이터를 한 방향밖에 못 줍니다. 거꾸로 받을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드로이드는 데이터를 받아서 다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진 챗봇 내용들이 많아서 쉽게 챗봇을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1인 1봇을 위한 혁신에 대해서는 김정수 선생님이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어텐디드 로봇, 1인 1봇을 위한 우리 20.10에 릴리즈된 기능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1봇을 위한 기능, LTS 테마 중에 이제 세 번째 꼭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텐디드 기능 중에 이제 항상 로봇을 설치하시면 어시스턴트라는 걸 보시는데요. 이제 걔의 기능, 그 어시스턴트라는 그 아이의 기능들의 변경, 또 PIP 기능, 퍼스널 워크스페이스라는 기능이 나왔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또 스튜디오 X 자체에서도 시민 개발자를 위한 액티비티들이 다소 보강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화면이 어시스턴트 2.0입니다. 저 예전에 보신 이제 로봇의 명칭이고요. 어시스턴트 로봇을 설치하시면 저희 로봇 트레이에서 다음과 같은 어시스턴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해진 로그인, 처음에 이제 설치를 하시면 로그인 과정이라는 스텝이 새롭게 생겼고요. 또 프로세스를 새롭게 검색할 수 있고 자동화 프로세스를 그룹핑할 수 있고 또 퍼스널 워크스페이스에 퍼스널 폴더를 만들게 되면 해당되는 폴더별로 프로세스를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기능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자동화 프로세스에 입력 인자를 받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되는 부분도 해당 어시스턴트 UI에서 입력 값을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자동화 프로세스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림창을 받고 싶으면 해당되는 알림창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어시스턴트 2.0입니다. 다음은 픽처 인 픽처. 저희는 이제 PIP 기능이라고 합니다. PIP 기능은 어텐디드 로봇이 일단 시민 개발자가 본인이 만든 프로세스를 수행시킴에 있어서 그 메인 세션과 또 PIP 세션, 그러니까 본인의 업무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자동화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면 그 메인 세션이라고 명칭되어 있는 곳에는 어시스턴트가 있습니다. 빨간색 영역은 PIP 세션입니다. PIP 세션은 또 다른 세션이 열리고요. 그 안에서 자동화 프로세스가 수행이 되는 경우는 메인 세션과 PIP 세션 내에 간섭 없이 자동화 프로세스가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20.4까지는 PIP 기능이 Experimental Picture였다라고 하면 20.10부터는 정식 기능으로 릴리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식 프로덕트 서포트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픽처 인 픽처의 또 다른 기능은 좌측에서 보시는 스튜디오에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PIP Ready, Start in PIP이라는 꼭지가 있는데요. PIP Ready를 하게 되면 해당되는 프로세스가 PIP 세션에서 검증이 되었는지를 표시하는 기능을 활성화하는 거고요. Start in PIP에서는 해당되는 프로세스가 항상 PIP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을 프로젝트 설정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프로퍼티 입장에서 인보크 프로세스라는 액티비티를 사용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프로세스를 호출을 할 때 해당되는 프로세스가 어느 세션에서 수행이 될지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어시스턴트 2.0의 기능들을 퀵하게 볼 수 있는 동영상입니다. 지금 내 로봇을 아이콘을, 이모티콘을 아이콘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다른 아이콘을 넣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능은 아직 지원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해당되는 프로세스를 선택하면 크게 다섯 가지의 메뉴가 있습니다. 세션의 시작, PIP, 세부 정보 포시, 키보드 바로가기 추가, 실행패드의 고정 같은 기능이 있고요. 이 중에 프로세스의 세부 정보 표시를 보게 되면 입력인자가 가진 프로세스의 경우 해당되는 값들을 바로 넣을 수가 있고요.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야 되는 시점을 알리고자 할 때는 알림창을, 알림에 대한 것들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를 확장하게 되면 해당되는 프로세스를 실행패드에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행패드에 고정이 되면 클릭만으로 바로 프로세스를 수행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실행패드에 고정된 프로세스를 분류하거나 또 그룹핑하는 기능들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수행할 때 메인 세션에서 수행하실 수도 있고 PIP 세션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메인 세션에서 리거스 애플리케이션들을 수행하는 거고요. 두 번째 프로세스를 프로세스에 대한 상세 정보도 넣고 바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돈터치미라는 자동화 프로세스를 PIP 세션에서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선택해서 PIP에서 시작이라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되는 프로세스가 우측에서 보시는 PIP 세션에서 수행하게 되고요. 크롬에서 뮤직비디오를 찾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어시스턴트 2.0의 기능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인 1봇을 위한 기능 중에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는 퍼스널 워크스페이스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퍼스널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면 특정 어텐디드 사용자 전용으로 만들 수 있는 특정 모던 폴더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작업 공간이고요. 앞서 김영수 이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 퍼스널 워크스페이스에서는 내가 주로 사용하는 그 개인의 작업을 위해 필요한 기능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패키지 프로세스, 좌, 에셋, 로그, 큐, 큐 아이템. 또 스토리지 버켓은 테넌트에서 그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 화면에서 보면 어드민 관리자가 그 테넌트의 설정에서 개인 작업 영역을 활성화하게 되면 특정 어텐디드 사용자에게 개인 스페이스가, 퍼스널 스페이스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스페이스를 통해서 그
좀 전에 보셨던 어시스턴트에서 퍼스널 스페이스에 등록된 별도의 프로세스를 그룹화해서 관리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나만의 패키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능들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현업 사용자는 오케스트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필요 없이 내가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만을 최소한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튜디오 X에 보강된 액티비티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파워포인트에 관련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사용, 데이터 탭을 넣거나 파일을 슬라이드에 넣거나 이미지를 넣거나 텍스트를 넣거나 파워포인트를 제어하는 액티비티가 보강되어 있습니다. 엑셀 자체에서도 기존 엑셀 액티비티 외에 시장에서의 요구사항, 아니 고객의 요구사항에서 추가된 액티비티들이 있습니다. 피봇 데이터 소스를 변경하거나 또 파일을 세이브에즈 하거나 라이트 렌즈 하거나 다음과 같은 엑셀이 추가되어 액티비티가 추가되었고요. 파일 입장에서는 파일을 압축하거나 해제하거나 하는 액티비티가 추가되었고 워드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파일을 세이브에즈 공통적인 입장에서는 스크린샷을 하거나 또 오케스트레이터와 연동하는 기능 이런 것, 인풋 다이얼과 같은 기능들이 스튜디오 X에 이번에 새롭게 액티비티로 추가되었습니다. 메일과 셉 애플리케이션 입장에 있어서는 메일에서는 기존에 아웃룩만 사용했더라면 지메일, 아웃룩 365에 대한 이메일 연동이 기능으로 추가되었고요. 현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SAP에 대한 액티비티도 추가되었습니다. 그 액티비티는 SAP에 로그인을 해서 트랜잭션 코드를 집어넣고 또 트리를 펼치거나 또 스테터스 바의 상태를 읽거나 또 캘린더의 데이터를 선택하거나 메뉴 아이템을 선택하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튜디오 X에 좀 재밌는 기능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프로세스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템플릿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튜디오 X의 템플릿 탭에 가시면 템플릿 검색이라는 기능이 보이시고요. 가운데에 빨간 사각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프로세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템플릿을 배포하고 이 배포된 템플릿은 서로 공유해서 다른 사용자가 사용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기능이 새롭게 시민 개발자를 위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SAP에 로그인하는 동영상입니다. SAP 액티비티를 활용해서 화면에 들어가는 거고요. SAP 로그온 액티비티를 사용해서 일단 커넥션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iPath가 커넥션을 열 거고요. SAP 어플리케이션들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를 넣을 수 있도록 패스워드에 대한 크레덴셜을 넣을 수 있도록 설정해 주고요. SAP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02 클라이언트 804 넣고요. 유저네임은 좀 전에 크레덴셜에 있는 정보로 갖고 와서 유저네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랭귀지는 영어로 설정을 하시고요. 기존에 SAP를 로그인하려면 UI 오토메이션으로 클릭이나 타입 인트를 통해서 SAP를 로그인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SAP도 빌드된 액티비티를 통해서 바로 로그인을 하거나 기본적인 제어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트랜잭션 코드를 넣는 화면입니다. 해당된 애플리케이션을 넣고 트랜잭션 코드를 바로 넣으면 트랜잭션 코드가 인젝션 되고요. 다음은 UI 오토메이션. 웹 앱과 웹 로코드를 통해서 타입 인투해서 타이핑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그인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리는 거고요. 동영상은 이제 로그인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AP 액티비티와 앱, 웹 레코드를 활용해서 같이 로그인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요. 현업들이 이제 해당되는 과정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기능이 보강되었습니다.
스튜디오 X 20.10의 새로운 기능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링크에 가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 각각의 액티비티들을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1인 1봇을 위한 혁신 기능, 어시스턴트, PIP, 퍼스널 워크스페이스, 그다음에 템플릿 공유, 스튜디오 X에 보강된 액티비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객사 쪽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게 아마도 PIP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객분들은 PIP가 있으니까 로컬에 본인 PC에서 사실 세션을 작은 걸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으면은 나는 내 일을 하면서 로봇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또는 인프라 담당자 입장에서는 별도로 VM이나 다른 인프라를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써보니까 실제 PIP는 내 일을 방해하지 않아서 그런 그 멀티적 일을 할 때 되게 도움이 되고 결국 로봇과 사람이 콜라보레이션 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어쨌든 PIP가 그 방법 중에 하나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준비했던 20.10의 LTS 릴리즈에 대한 업데이트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A가 진행되는 동안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설문조사 하시면 커피 쿠폰 나가는 거 아시죠? 그 설문에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과 해서 선택해가지고 저희들이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 중에 보니까 클라우드 로봇 옵션의 AWS Azure에만 제공되는 건가요? GCP나 오라클은 아직 지원 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공식적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은 AWS Azure에 대한 얘기고요. GCP는 아마 다음번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오토 스케일링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UR에 대해서. 근데 오토 스케일링 기능은 사실은 UiPath가 지원하는 IT 오토메이션, 그게 AWS 지원하고 있기도 하고 Azure도 지원하고 GCP도 지원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워크플로우, 하나의 워크플로우더라고요. 그래서 오토 스케일링 기능은 이와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고 기본적인 로봇이 프로비즈닝 되고 오케스트레이터 자동으로 연결되는 그런 형태의 옵션은 현재는 AWS와 Azure에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중 하나는 APP 개발 시 RPA 연동에 대한 지원은 어디까지 지원해 주시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되게 폭넓은 질문인 것 같긴 합니다. 만약 앱을 개발 시 RPA 연동한다면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UiPath 오케스트레이터 연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UiPath 오케스트레이터는 REST API를 제공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기능으로 어텐디드로 보시라든지 오케스트레이터를 관리하는 리소스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로봇이 로컬에 있을 경우에 자바스크립트 SDK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아까 얘기했던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실제 로봇을 호출하거나 할 수 있는 일들이라면은 자바스크립트 SDK를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UiPath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같아요. UiPath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가지고 있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 아카데미는 공짜이기도 하고요. 방대한 양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는 가장 또 효과적으로 보이고요. 별도로 만약 기업에서 지원한다면은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해당되는 교육은 저희들이 유상으로 형태로 제공하는 옵션도 있긴 합니다. 또 교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온라인 아카데미의 중요 토픽에 대해서는 한글 자막이 이번 달에 릴리즈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글 자막을 보고 스스로 이제 교육을 하시는 것도 훨씬 용이해졌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아카데미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가 드로이드 챗봇을 망블리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드로이드 챗봇은 SaaS 오프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프렘 환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둘 다 하이브리드 형태도 가능하기 때문에 망블리 환경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요 드로이드 챗봇에 포함되는 NLP 엔진 관련된 부분들이 전부 다 빌트인된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망블리가 됐다면은 그렇다더라도 로봇과 인터랙션하는 요 연결은 살아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오케스트레이터, 드로이드, 로봇 요 사이에 연결이 되는 상태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금융권 같은 경우에 내부망에서 드로이드 챗봇 플랫폼을 구축하시고 그리고 오케스트레이터와 연동할 수 있다면은 망블리 환경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한글 지원됩니다. 그래서
드루이드는 처음부터 언어 지원을 한 45개 정도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글로 지원되기 때문에 쉽게 도입할 사용할 수 있고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 미리 만들어진 다이얼로그 있습니다. 아마 챗봇을 먼저 해보신 분들은 제일 처음 해보신 분들은 다이얼로그를 빌드하는 일이 조금 불편하고 이걸 일일이 다 해줘야 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은 어쩌면 드루이드를 쓰시면은 업무에 많이 쓰이는 HR 혹은 각종의 버티컬 관련된 업무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걔를 커스터마이징 하거나 걔를 조금 바꾸셔가지고 플로우를 만들어내실 수 있어 쉽게 다이얼로그를 빌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중에 하나가 RPA와 연동하여 업무 구축을 하고자 할 때 UiPath가 더 유리한 핵심 요인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더라고요. 어쩌면은 UiPath랑 어떻게 연동할 거냐의 측면에서 보시면은 제가 두 가지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UiPath의 로봇들과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오케스트레이터와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텐디드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로봇과 직접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제공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이 쓰시는 REST API 이미 개발자분들은 사실 REST만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UiPath의 클라우드 혹은 온프렘은 오케스트레이트 API가 동일합니다. 오직 다른 거는 인증할 때 클라우드를 인증하는 부분과 온프렘 인증하는 부분 차이만 있고요. 나머지 리소스나 로봇 혹은 다른 거에 대한 그 API는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케스트레이터에서 관리하는 로봇이 작업을 시작하거나 작업을 종료하거나 혹은 실패했다면은 웹훅 형태로 이벤트를 날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오케스트레이터에 가서 맵은 폴링하지 않고 어떤 로봇이 이벤트가 생겨서 상태가 변하게 되면 자동으로 알려주니까 웹훅을 이용해서도 연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마도 UiPath랑 시스템을 연동하실 때에는 옵션이 많아서 그 옵션에 중에는 이벤트를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요즘 AI 기술을 접목하는 솔루션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UiPath 오토메이션 플랫폼은 어떤 AI 기술을 접목하여 성능을 최적화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AI 관련해서는 사실은 다양하긴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AI 중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AI 패브릭이라고 하는 AI를 실행하고 학습시킬 수 있는 플랫폼, 환경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만든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도큐먼트 언더스탠딩 관련되어 있는 모델도 있고요. 가장 먼저 만들었던 게 컴퓨터 비전 관련되어 있는 비주얼 언더스탠딩 관련된 부분인 거죠.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어떤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야 될지 학습해서 모델을 만들어낸 것이고요. 아마도 다른 기술과 접목한다면은 AI 패브릭은 실제 모델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모델 중 하나가 저희들이 쓰는 게 파이썬 기반으로 만들어진 대부분의 모델들은 AI 패브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사이킥이나 아니면은 케라스라든지 그 다음에 언더웨어로 깔려있는 텐스플로우 관련된 부분들도 파이썬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그 AI 툴들 중에 H2O 드라이브리스가 제공해주는 게 모델 파일이 모조 파일 형태로 모델을 만들어주거든요. 그 모델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네릭하게 말씀드리면은 파이썬으로 랩핑할 수 있는 모든 형태는 사실은 모델을 AI 패브릭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I 관련된 모델이라면은 파이썬 형태로 랩핑할 수 있는 형태라면은 대부분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밑에 있는 기반 구조에서는 쿠버네티스를 쓰고 있고 쿠비플로우 기반에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 환경에 올라가는 모델들이고요. 컨테이너가 실제 하나의 모델이 되고 그 컨테이너를 구성할 때 필요한 기술 요소들만 실제 공동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면은 다른 형태의 기술도 충분히 인테그레이션하고 서비스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고요. 장시간 동안 UiPath 플랫폼 20.10 LTS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나머지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korea@uipath.com으로 질문을 주시면은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